10장의 generic types 와 그리고 traits, lifetime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제를 보시죠.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면은 돌리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죠. The largest number is 100, last name. 지금 현재 이런 거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여기 for 문장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소유권이 ownership이 for 문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 이 지점에 오면은 number list는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죠? 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뭐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냥 보고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또 주제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얘도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같은 코드, 비슷한 코드를 두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라지스트라는 펑션. 이번에는 레퍼런스로 받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도 받아야 되죠. 왜냐니까 위에서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여기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죠.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일회용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거는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차례 데이터를 쓸수 있도록 레퍼런스로 받았어야 해. 그래서 그리고 리턴되는 값은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리스트 이트레이션, 이트레이터 요 부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리스트 이터 이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는 우리 이트레이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그냥 값만 잡아두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는 거예요. 꺼내와서 이렇게 레퍼런스로 전달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쨌거나 i32 데이터 타입을 i32의 array의 레퍼런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리스트란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generic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좀더 일반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는 i32고 하나는 캐릭터인 경우, 그죠? 그러면 i32와 캐릭터 둘다쓸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더 추상화를 하자는 거죠. 추상화를 한번더 하게 되면 추상화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 추상화. 추상화한다는 것은 그림을 추상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abstraction에서 하이 레벨 랭귀지가 되는 게 그래서 로우 레벨 랭귀지, 로우 레벨 랭귀지가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하이 레벨 랭귀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이 레벨 랭귀지, 그죠? 이런 과정입니다. 로우 레벨 랭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C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러스트. 그리고 하이 레벨 랭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썬이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라든가 등등입니다. 근데 러스트는 특히 추상화가 아주 잘돼 있어요. 어떤 로우 레벨 언어보다도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 섹션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지스터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리스트에서 t라는 타입에 이렇게 넣고 t를 리턴하는 거고, 그리고 이 펑션은 타입을 지정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던 거, 이 부분이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을 t로 표시를 했죠. t로 표시하고. 이것도 T가 되는 겁니다. T 자리에 i32가 들어가고 T 자리에 캐릭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돌려보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error가 뜬다는 겁니다. 왜 error가 뜨는지 이유가 좀 나와 있으려나요? list 쭉쭉쭉쭉 돼 있는 것이 일단 list 0 있는 것을 요 라지스트로 담는 것, 그죠? 담고 그런 다음에 리스트 이트레이터 아이템 나머지 부분 동일합니다. 그죠?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타입을 지정한 이상은 지금 레퍼런스로 지금 가져오는 거잖아요. 레퍼런스로 가져왔으니까 이것이 여기에 담는 것 자체
여기 제로를 라지스트라고 하는 베리어블의 어자인먼트 할당 바인딩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막 생겼습니다. 타입을 지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타입 지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넘버 리스트를 만들고 요 넘버 리스트의 첫 번째를 라지스트로 넘기고 그랬죠. 그리고 서로 넘버와 라지스트를 서로 비교를 해서 뭔가를 리턴하는 거. 요렇게는 하면은 아무런 타입에 문제가 없는데, 그죠? 문제가 없는데 요걸 요렇게 타입을 지정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라고 뜨냐고 하니까 보시면 자꾸 사라지네. 아하, 그냥 눈으로 보세요. Binary operation cannot be applied to type T. 그래서 T might need a bound for partial order. Partial order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얘가 해야 된, implement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라이스 때 아예 통째로 다 없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이 타입들이 따라야 될 규칙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이템과 라이지스트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이 타입이 이 비교 기능을 지원하는 타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여기 있는 이것과 위에 이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무 문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펑션 어디 있나요? 펑션 이 부분이죠. 이렇게 for number in number list 해가지고 그냥 밖으로 있는 경우에요. 따로 펑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펑션으로 지정을 해서 타입, 지네릭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따라야 될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을 규정하고 그 펑션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순간 그 지네릭 데이터 타입이 따라야 될 각종 규칙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뜬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트레이트라고 하는 걸로 해결하는 거죠. 트레이트. 우리가 트레이트에 대해 공부를 했었죠. 그래, 그리고 뭐 해결 방안이 없이 그냥 끝나버렸네요. 밑에 아마 해결하는 방안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살펴보죠. 이번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포인트 해서 T 두고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같은 타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에서 t를 지정했으면 이 t가 여기도 관찰되고 여기도 관찰됩니다. 따라서 얘가 i32니까 얘도 i32. 얘가 i 아니네 f32 혹은 f64이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서로의 데이터 포인트가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인티저고 하나는 플롯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T, U 두 개 다르게. 이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T와 U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스켈 언어도 그렇잖아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데이터 타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남 데피니션도 마찬가지. T, T를 주고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이남은 봤었죠. 리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T, E, T와 E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메서드 데피니션에서는 마찬가지 포인트 T에서 implement T 하고 포인트 T 항상 impl 다음에 바로 데이터 타입이 와줘야 돼요. 그죠? 와주고 그런 다음에 포인트 잡고 나머지가 진행되죠. 왜 implment 다음에 바로 T가 와야 되는지는 밑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플에서 포인트 F32 그래서 F32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F32면은 이 타입이 F32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메서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T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이 T가 F32든 I32든 뭐 캐릭터든 스트링이든 뭐든 간에 어떤 데이터 탑이든 간에 모두 다 적용되는 메소드가 되고, 그죠? 얘는 T가 특정하게, 요 T가 특정한 데이터 타입일 때 적용되는 메소드를 따로 표시할 때는 인플 다음에 아무런 데이터 타입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서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식도 가능합니다. TU 있고, TU 있죠? 그 다음에 인플 TU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데이터 타입 TU에 다 적용된단 말이죠. 그리고 포인트 TU가 되고, VW라고 해서 별도의 또한 펑션,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타입을 VW로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lf other VW, 포인트를 리턴하는 게 TW, 이런 식으로 타입들이 서로 간에 섞일 수도 있어요. 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얘가 T, 얘가 U, 얘가 V, 얘가 V, 얘가 W 해서 리턴 되는 것은 얘와 얘를 리턴 시키는 펑션 하나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건 약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sum과 sum5.0 요거는 우리 옵션에서 다뤘던 거죠. 옵션이고 옵션 마찬가지 i32 해서 이나음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남인데 요거로만 끝내기는 좀 그렇고 요 방금 이 주제가 조금 전에 봤던 주제 어디였나요? 에러가 났던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이어져서 10.2 트레이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트레이트 장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